안녕하십니까. 별마신입니다. 초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중순입니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국의 빌트 아스트로에서 새롭게 출시한 푸시투 에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설치된 디지털 성도에 현재 망원경이 향하는 방향을 표시해주는 디지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물론 숙련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이 시스템은 디지털 디바이스의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지자계 센서를 활용한 제품이죠. 눈으로 얼른 확인하기 힘든 대상, 예를 들면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멀리 있는 행성을 보고 싶거나 작고 어두운 성운이나 성단, 문화 같은 심원 천체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관측 보조 도구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수입한 비싼 망원경 전용 엔코더를 장착해야 가능했던 기능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저렴하고 편리한 구성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디지털 성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료 이용자를 확보한 스카이 사파리 앱을 사용합니다. 스카이 사파리 6과 7 버전을 지원하고 플러스와 프로 버전 모두 정상 작동하니 취향에 맞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3만원에서 6만원대 내외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 중인데요. 1년에 두세 번씩 실시하는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추가 지출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정밀하고 확실한 동작을 보장하는 앱인 만큼 활용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죠. 제조사에서 웹페이지로 배포하는 이미지로 구성된 연결 방법을 따라하면 설정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을 모두 지원하고 iOS에서는 와이파이 연결만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푸시티어 디바이스는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C타입 입출력 단자를 통한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 단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용도도 겸하고 있죠. 완충 시 10시간 이상의 작동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많은 브라켓 구성입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망원경에 연결이 가능한 도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연결용 볼트와 스트랩 그리고 공구까지 모두 들어있어 사용자가 별도로 볼트나 너트 또는 조립 공구를 구하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죠. 천체 관측을 즐기는 개발자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빌트 아스트로의 푸시투 에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사이즈는 대략 이제 손바닥 한 뼘보다 약간 큰 사이즈? 네, 그 정도 사이즈죠. 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푸시투 에어 본체와 매뉴얼, 파우치, 각종 연결 도구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펼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모두 펼친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푸시투 에어 본체입니다. 크기는 상당히 아담하고 괜찮습니다. 무게는 190g으로 가볍죠. 빅센터의 파인더 그 도브테일 사이즈와 맞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은 수많은 자석이 있죠. 총 8개의 자석이 있어가지고 스틸 경통에 바로 밀착해서 붙일 수 있다는 점 참조해주시면 좋고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수평기도 붙어 있고요. 설치하실 땐 기울어지지 않게 요 가운데 물방울이 가운데 오도록 설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수평기가 달려 있고요. 그 전면부에는 표시등만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파워 표시등, 차지 전 충전 표시등, 그리고 스테이트스 상태 표시등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각종 인증 정보가 있죠. 토글 스위치 해가지고 요거를 옆으로 제끼면은 이제 파워 등이 들어와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연결을 하시면은 이렇게 스테투스 등도 지금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투스가 만약에 꺼지거나 깜빡깜빡 거린다면은
이 자체가 지금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다시 이제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켜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차지는 이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이 C타입으로 해서 충전기를 연결하면은 이 차지에 붉은 등이 켜지게 되죠. 그리고 유저 매뉴얼이 추가 준비가 있죠.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이 설명과 자세한 연결 방법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이쪽부터 보시면은 이 액세서리와 본체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요건 이제 스트랩입니다. 예, 스트랩과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라켓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 정말 이거 참 감동이죠. 예. 그 전용 조립 렌치와 이 볼트, 너트, 와샤까지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구와 볼트, 너트 들어있는 게 뭐 대수준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대부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구입을 하거나 뭐 집에 있는 거를 찾아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뭐 공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공구까지 다 들어있고요. 참고로 이 육각렌치 세트는 비행기 기내 발입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제작자분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신 제품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C타입. 예, 충전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저렴하지 않은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죠. 예. 그리고 연결 브라켓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결 브라켓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현존하는 거의 모든 만환경. 골절과 반사,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도수면부터 수제 도수면까지 어떤 망원경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망원경을 꺼내가지고 연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